자, 그래서 정신과 약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과 오시는 분들 중에 약에 관련된 근심, 걱정,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장기간 약에 대해서 뭔가 효과도 보시고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약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아주 걱정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정인의 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약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 가지 병과 약.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감기약.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그게 감기의 증상에 따라서 모두 다 약의 효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감기약 중에는 콧물이 조금 덜 나게 만들어주는 약도 있고, 기침이 자그만 덜 나게 만들어주는 약도 있고, 열을 떨어뜨려주는 약도 있고. 그래서 감기약을 처방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증상을 보고, 이분이 코감기인지, 목감기인지, 몸살 감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약이 처방이 되는 게 아니라 약들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신과도 사실은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 우울증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우울증 치료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울증 치료제도 이게 따져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치료제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정신과 약도 어떤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병 치료제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 치료제가 과연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이 약이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그래서 왜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병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의 이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주로 떨어지는 호르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뇌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뇌 안에 세로토닌이 또는 도파민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 또는 너무 과하게 항진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어떤 증상과 어떤 병을 주로 일으킨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과의 진단 체계 자체가 증상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우울증으로 진단을 해놓은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분도 있고 또 도파민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분도 있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감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감기가 있듯이 우울증도 사실은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보통 그렇게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우울증에 관련된 치료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분에게 맞는, 그분이 부족한 호르몬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호르몬의 부족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검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좀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쨌든 뭐뇌 안에 조금씩 나오는 호르몬을 피 검사나 무슨 소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세로토닌이 부족한 뇌에서 보이는 뇌파상의 이상, 또 도파민이 부족하는 뇌에서 보이는 뇌파상의 이상 이런 것들로 이 환자분의 우울증의 원인이 세로토닌 때문에 그런지 도파민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를 좀 알아보고 그거에 맞춘 치료를 진행하는 게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해당이 되는 약제를 선택하는 게 그분한테는 실패 확률을 더 낮추고 약효를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할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그냥 말씀을 잘 들어보고 아, 이분이 우울증이다 해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그럼 우울증 중에 세로토닌이 부족한지 도파민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이 뭐 보통은 뭐 우울증 치료제, 뭐 조현병 치료제 이렇게 병명으로 붙어가지고 약들이 나오지만 저희 의사들이 선택해서 약을 쓸 때는 그게 아니라 이 약이 보이는 뇌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나타내는 어떤 효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호르몬이 너무나 낮아져 있는 이런 상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면은 이런 호르몬을 조금 올려드리는 이런 치료제를 쓰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각성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올라가게 되고 또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이제 이런 변화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개는. 그래서 보통 식욕억제제 이런 것들을 처방받고 이러시는데 식욕억제제를 먹으면 약간 기분이 업되면서 기분도 조금 나아지고 우울증이 조금 개선이 되는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식욕도 줄어들면서 이런 효과를 보이는데 이제 이런 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고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기분이 너무 많이 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좀 불편해지고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과 약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과 오시는 분들 중에 약에 관련된 근심, 걱정,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장기간 뭐 약에 대해서 뭔가 효과도 보시고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약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아주 뭐 걱정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인식이 약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오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 충분히 물어보셔도 되는 환자분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약 이름부터 시작해서 약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쭤보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좀 충분히 안심이 되는 어떤 상태에서 약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한 효과를 보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정신과 약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